MBTI 고민 상담소 MBTI 4U 이번 고민 상담은 이핏, 이프핀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. 연애하고 싶은데 이성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. 내향형이라서 새로운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힘든데 내향형들이 연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나도 내향형인데 나가면 에너지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막상 나가면 또 재밌게 잘 놀긴 해. 연애를 엄청 하고 싶은가 보다. 소개팅을 해봐. 새로운 사람한테 빠질 때도 있는데 원래 알던 사람한테 갑자기 설렐 때도 있더라고. 그럴 수 있지. 내가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연애 초기에는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. 이성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도 운명적인 상대는 만날 수 있더라. 기회를 만들면 되지. 나도 내향형이라 연애하면 힘들 줄 알았는데 사랑에 빠지면 너무 행복하더라고. 사연인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. 결론,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면 기회를 만들어라. 두 번째 사연. 이프피 친구가 있는데 연락을 안 해도 너무 안 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궁금해. 이프피 특징을 보면 연락을 잘 안 한다고나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연락을 너무 안 하거든. 카톡을 보내면 5분 내로 답장을 하다가도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안 읽씩. 그러다 하루 이틀 뒤에 답장이 오는 거지. 그냥 오랜만에 연락한 건데 하루 이틀 차이로 연락을 하니까 뭔가 허무함. 나를 싫어하는 건가 싶다가도 만나면 또 재밌게 잘 놀거든. 만나면 너무 좋은 친구인데 연락할 때는 너무 답답해. 날 싫어해서 연락을 최대한 늦게 하는 건데 눈치 없게 내가 연락하고 있는 건가?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지. 아, 가끔 그럴 수 있지. 카톡 보는 건 좀 귀찮긴 함. 싫어하는 건 아닐 거야. 큰 용건 없이 수다 떠는 거면 확인하기 귀찮긴 해. 아마 큰 의미 없이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고 까먹은 거일 수도 있고 그냥 안 볼 수도 있어. 맞아 맞아. 연락하다가 유튜브 틀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. 그러면 뭐 나중에 대답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까먹고 내일 대답하고 그럴 수 있지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유튜브 볼 땐 무음으로 해놓을 때가 많음. 그 이프피 친구가 만날 약속을 잡았다면 싫어하는 거 아닐 거야. 이프피가 불편해도 단체로 만날 때는 겉으로 잘 지내고 그럴 수 있는데 불편한 친구랑 굳이 따로 약속은 안 잡거든. 연락 안 해보면 되지. 걔가 먼저 약속 잡으면 그때 보면 됨. 연락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. 맞아 맞아. 나도 잠수 타임 있거든. 친구들이 또 굴에 들어갔네 하더라고. 오히려 안 친한 친구나 불편한 사이면 더 빨리 대답하고 끝내는데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친하면 마음이 더 편해서 그런가 봐. 뭔가 일할 때는 SNS나 카톡 잘하는데 집에서 쉴 때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. 폰이 어딨는지도 모른다니까. 그 친구도 그런 걸 수도 있어.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면 됨. 결론, 아닐 집이 서운하다면 상대와 대화를 나눠보자. 두 가지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? 다들 고민 해결되면 좋겠네요. 안녕. MBTI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. 퀴즈월드에서 해결해드립니다. 고민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중 몇 개를 채택하여 고민상담소에서 고민을 해결해드려요. 단, 책폭주의,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 MBTI 고민은 퀴즈월드에서. MBTI는 선호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.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.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.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. 재미로 봐주세요.